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맨 마지막이죠? 이상한 문제들 가로열고 출제 오류, 출제 경량 이탈, 이렇게 해놨는데, 뭐, 출제 경량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경찰청에서 나오는 그 개수고로는 문제 있죠? 여기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뭐, 경찰이나 경관은 뭐, 한국사가 이제 없어졌고, 검정으로 대체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원직이나 소방직이나 이제 뭐, 국가직 지방직에는 이런 개수고론 문제가 안 나오니까 괜히 이런 문제를 기출 문제집에다가 섞었다가 수험생들이 이제 그 뭐죠? 그 현타? 멘붕? 이런 게또올 수도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이제 멘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이씨 이 뭐지 이거 이런 문제? 뭐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0제하고 800제에 역대 그 경찰이나 경관에서 나온 개수고론 문제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한몇 문제는 좀 아까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건 뭐 어차피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데나 기출 변형 600제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녹여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기출 문제집, 기출 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네 문제를 본문에다 넣기가 어려웠어요. 본문에다가 이걸 넣는 순간 약간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 이제 문제집의 성격이, 이제 우리는 지금 국가직, 지방직, 법원, 소방,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800제, 1200제 전부 이제 겨냥하는 타겟이 국가직 지방직이 가장 메인이고 솔직히 뭐 공시생들 중에서 열의 여덟은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소방하고 법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그 이게 이제 자료가 의미가 또 있으니까 또 이제 뺄 수, 제가 또 함부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제를 해놨어요. 4번 문제는 올해 계리직 문제인데 얘는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 1번 갑니다. 자, 올해 경찰 1차인데 여기서 이제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가 모두 몇개 있냐. 요건 솔직히 풀수 있죠. 요건 풀수 있습니다. 광덕. 이 광덕 준풍, 이게 이제 광종이 사용한 연호죠. 그래서 이제 광덕 하나 있습니다. 광덕.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대흥이라고 하는 건 고려, 그러니까 이제 발해 3대 문항이 사용한 연호죠. 요건 X. 여러분 그 수덕만세가 누구 거 같아요? 수덕만세. 이게 이제 그 태봉의 군주 궁예가 사용한 연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원이라고 하는 건 신라 법흥왕이 사용한 연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난이라고 하는 연호는 요거는 이제 이난. 자, 요 연호는 저기죠? 발해 2대 무왕. 그 다음에 이제 준풍. 준풍. 요거 이제 광종이 한때 사용했던 연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천수. 이 천수라고 하는 연호는 요건 이제 태조왕건이 사용한 연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세 개가 바로 이제 고려시대 사용된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우리 서브노트나 우리 기본서에 그 연호 정리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개수고론 문제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인 거지 요 정도는 사실 뭐 구준생들이나 심지어 뭐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법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이 정도는 답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2번과 3번은 아 이건 좀 그래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2번 문제를 봤더니까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기 다 맞아요. 기억은 잘 아실 거예요. 연천 정곡리에서 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됐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주 고산이 유적에서 이제 더무니 토끼 등에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토끼가 발견됐죠. 자, 부산 동삼동은 이제 패청 유적으로 유명한데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바로 여기서 발견됐고 요 지문은 뭐 지금까지 기출 많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그 미음의 부여 성곡리에서 비파형 동검 등에 많은 어떤 청동 제품이 발견됐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여주 흔암리에서 이제 여주 흔암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 유적지니까 붉은 간토기가 발견될 법하죠. 발견될 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리얼하고 그다음 이제 비읍 가지고 고민 좀 했을 거예요. 이 리얼은 뭐 우리 기본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 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토지 인면상. 흙으로 빚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요게 양양 오산리에서 발견됐다. 그다음 이제 여주 흔암리가 청동기 유적지니까
불국난 독이가 발견될 법하죠. 근데 일일이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3번 칠까 4번 칠까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야, 설마 여기 있는 6개가 다 맞겠어? 그래도 하나나 두 개는 틀리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2번이나 3번 답친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6개가 다 맞다. 이 6개가 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자, 문제 난이도가 뭐 고등학교 교과서를 막 벗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형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뜨악하죠? 와, 이거 뭐야 이거? 뜨악하죠?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극강내공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문제 보면 당황합니다. 강사들도 이런 문제 보면 실제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와, 뜨악하죠? 그래서 2번 문제는요. 이거는 내공이 좀 약한 사람이나 내공이 높은 사람이나 간에 이런 문제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 편안히 푸는 사람은요. 강사들도 이런 문제 편안히 못 풀어요. 혹시 진짜 혹시 해갖고 검색 한번 해봅니다. 알겠죠? 자, 그런 문제고요.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도 역시 이제 개수그룹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줄 있죠. 공노비는 자 유해잡직이라고 하는 벼슬이 주어지기도 했다. 요건 이제 우리 공시에 국가직 7급도 나오고 뭐 경찰도 나오고 몇 번 나왔어요. 요거는 두 번째 지문은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지문하고 네 번째 지문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 번째 지문에 아니 조선에 과거제도 말고 음서제도 있잖아요. 뭐 천거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이런저런 취재라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꼭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음서가 있잖아요. 문음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줄은 틀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줄 태종이라고 해야죠. 이 서울차대법이 이제 그 태종 때 이제 서울차대법이 처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게 경국대전에 법제화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는 건 첫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이 맞다는 것을 몰랐다. 이건 진짜 허수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틀렸다는 걸 몰랐으면 역시 허수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줄에 이 조례나 나장이나 일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이들을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량역천. 자, 몸은 양민인데 역천, 하는 일이 이제 천역이다 이런 뜻이죠. 자, 누구나가 깊이 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을 이제 신량역천이라고 분류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몸은 양민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통 이게 양민하고 상민은 같이 섞어 쓰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민이라고 하는 건 상인, 장사하는 상인이 아니고요. 상민, 평범한 새끼다. 평민, 상민, 그 다음에 양인, 보통 이제 섞어 씁니다. 알겠죠? 물론 양인 안에는 이제 뭐 양반이나 충인도 사실 범 양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량역천이라고 할 때 그 양은 그러니까 법제적 양민. 그 법제적 양민 중에서 가장 다수가 이제 상민입니다. 상민. 상민 또는 평민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섞어 쓰는 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100번 양보해도 3번 문제는 뭐 그래 풀 수 있다 칩시다. 2번 문제가 좀 지랄 맞은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문제는 이런 게 이제 개리직의 한계야. 이런 소수증열들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꼭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를 이렇게 삑사리를 내더라고. 올해 개리직 문제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원래 개리직이 좀 특수해요. 20문제 중에서 이제 상용한자가 두 문제가 나오고요. 18문제가 한국사예요. 한국사인데 올해 개리직 한국사가 문제가 아주 좋았어요. 적당히 어렵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버렸으면 싶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중 한 문제가 이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4개가 다 틀렸어요. 4개가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의 ㄷ과 ㄹ이 틀렸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주자는 거예요. ㄷ과 ㄹ이 왜 틀렸는지까지는 해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ㄱ과 ㄹ은 굳이 살릴 필요 없겠다. 자, 봐봐요. ㄷ 보세요. 이거 왜 틀렸어요?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설립된 겁니다. 이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 운행을 맡았죠. 맡아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1887년에 에디슨 전기회사가 경복궁 향원정에, 자, 이러면 뭐라고? 전등을 설치한 건 이건 별개죠. 요건, 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기 11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이거 한성전기회사가 한 게 아닙니다. 에디슨 전기회사가, 지금 GE라고 하죠. General Electric. 이 에디슨 전기회사가 조선의 왕비를 위해서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갖고 이제 전등을 가설한 거거든요. 이 ㄷ은요, 사실은 정교한 말장난을 친 거예요. 1887년에 전등이 가설된 거, 최초의 전등 가설하고 에디슨 전기회사, 그러니까 한성 전기회사하고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걸 섞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 한성 전기회사가 나중에 수도 서울에 그 전등 가설 사업을 맡아서 해요, 나중에. 그런데 궁궐에 전등이 가설된 건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기 11년 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1899년이면 광무개혁대가 맞죠. 이때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 때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거 맞아요. 1905년 1월 1일날 개통됐잖아요. 그런데 간도협약으로 경의선 철도가 개통됐나요? 간도협약 1908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도협약이 1909년이죠? 자, 근데 여기는 이 경의선 철도는 1906년에 개통되었습니다. 1906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도협약으로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리얼도 그게 틀린 거예요. 디귿과 리얼이 틀렸다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시죠. 근데 기업과 니은은요, 엄밀히 말하면 기업과 니은도 둘 다 틀렸어요. 왜? 니은은 알 필요는 없지만요, 위생국이 설치된 게 1894년입니다. 그 연도가 틀려서 틀린 거예요. 치사반사하죠? 선생님, 이번 기회 알아야 될까요? No. 아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 나왔을 거예요. 이 니은짐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짐은 틀렸어요. 왜? 생각해봐요. 1884년에 우정국을 설치해갖고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하려고 했죠. 근데 우정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 일어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우정국 나중에 폐쇄됐죠. 그리고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시작된 건 1호부터 11년 뒤에 1895년에 우체사, 을미개혁 당시 우체사가 설치되면서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틀렸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출제자는 아마 약간 좀 출제가 미숙한 거죠. 출제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기억과 니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귿과 리을이 왜 틀렸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디귿은 왜 틀렸냐. 나름 정교한 말장난을 친 거예요. 에디슨 전기회사가 1887년에 경복궁 향원정에 전등을 설치한 거 하고, 이게 최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호부터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진 건 11년 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리을은 왜 틀렸냐? 경의선 철도가 1906년에 개통됐기 때문에 간도협약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리을은 그게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 기억과 니은은 좀 살려줄까요? 굳이 살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좀 약간 좀 정리가 약간 좀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곧 이상한 문제들 네 문제는요. 저희 가이드가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푸시면 여러분들이 뜨악 하실 겁니다. 뭐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자, 이상한 문제들 마치고요. 우리 기출 추록 강의도 이걸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